3D 프린팅을 위한 팅커캐드. 외벽을 이용해서 모델링과는 조금 다른 출력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을 출력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요. 사실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원하는 도형만 가지고 와서요. 크기를 키워서 출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용 용도에 맞게 높이는 조정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그릇을 서로 겹치고 싶다면 위에가 더 넓고 아래가 좁은 형상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콘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측면을 올려서 사용하고요. 위쪽의 지름을 15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쪽이 더 넓은 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컨트롤 D 복제를 해서요.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옆으로 조금만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 역시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D 복제한 다음에 90도로 돌려주면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역시나 높이를 조정하면 되겠죠. 이 모델링 상태로 일단 STL 파일로 각각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라에 모델링을 불러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안이 와플처럼 꽉 찬 상태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출력을 하는 건데요. 이 큐라에서는요, 이 외부 윤곽선만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이 외부 윤곽선만 뽑는 거는요, 내부 채움이 0이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단 위에 막는 레이어가 0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벽 두께가 3으로 돼 있어서 3레이어로 이렇게 3개로 두껍게 출력이 되는데요. 큐라에서는 특수 모드에 보면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 톱니바퀴를 눌러서요. 여기 특수 모드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하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검색창에 직접 쳐도 검색이 됩니다. 큐라에서 제공하는 이 모드로 뽑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형상을 만들지 않고요. 바닥 그리고 외벽만 쭉 모양을 만들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력된 출력물은 엄청나게 단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출력 시간이 빠르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모양의 다양한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